어제 국회가 박성진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부적격으로 공식 채택했습니다. 제 기억으로는 여당마저 이렇게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례는 저는 제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. 국회가 이처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한 이상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. 만약 이번에도 이것을 참고용 의견으로 치부하고 상권 분립화에 있는 이 국회의 기능 또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장관의 임명 강행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또 어제 인사청문회가 끝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더 이상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사법부 코드화의 정점에 있는 김명수 후보자는 안 됩니다.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런 국민의 법 상식과 어긋나는 이 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성을 제기합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전환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.